하루에 2,500대씩 만들었어요. 고깃집 알바, 학원 알바라, 전단지 알바, 술집 서빙, 음식점 서빙, 배송이랑 VIP 발렛, 전단지도 해보고, 파스타집에서 알바, 콜센터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인형 탈, 주차 도우미 알바 이런 거. 지금 학원에서 일하고 있어요. 남은 게 없어요. 모은 돈이 없는데? 근데 돈이 없어. 플렉스. 방학 동안 벌어놓고 학기 중에 학원 알바를 되게 꾸준히 했어요. 방학 때마다 했어요. 기본 한 달이면 200 줬어요. 와. 음식점 서 올해 4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반년 됐어요. 한 어느 정도 모은 거죠? 모으다니 모은 돈이 없는데? 월 50씩 하면 300만 원? 그렇게 번 돈 다 생활비로 썼습니다. 저는 3월달에 편의점 알바 했었거든요. 주말에 짧게 일해가지고 40좀 안 되게 벌었는데 대부분 생활비로 썼어요. 제가 카페에서 일할 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는데요. 남은 게 없어요. 카페 알바를 미국에서 했는데 반값이 80만 원이었거든요. 최근에 했던 게 VIP 발렛. 돈은 한 300만 원 정도. 그 등록금 일단 내고 그래서 생활비로 쓰고 있어요. 콜센터 월 한 달 그걸로 한 70, 80만 원. 아니 신기한 게 뭘 사진 않았거든. 돈이 없어. 그러니까 생활비로 일단 좀 나가고 그리고 이제 뭐 추워지니까 옷 좀 사고. 옷 샀어요. 옷. 의류. 의류. 정기적인 알바는 안 해봤고요. 단기 알바 해봤어요. 인형 탈, 주차 도우미 알바 이런 거. 하루 일당 10만 원이요. 10만 원. 지금 학원에서 일하고 있어요. 네?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. 한 120만 원 넘게 모았죠. 그걸 뭐 하셨어요? 따라라. 이쁘죠? 친구들이랑 놀고 나 사고 싶은 거 사. 그렇게 알바. 놀기 위해서 알바를 했기 때문에. 선물도 샀지. 나 근데 그렇게 비싼 거 별로 안 해줬던 것 같아. 한 53만 원. 엄마 선물 생일 선물. 그 파스타집에서 알바를 한 돈으로 그거는 한 3개월. 새 학기 시작할 때 300만 원 넘게 모았었거든. 3월 달 다 썼어. 학생회를 했었는데 신입생들한테 밥 사주는 문화가 있거든. 카페랑 영화관 알바 7, 8개월 정도 했어요. 하루에 2,500대씩 만들었어요. 3개월. 그걸로 이제 여행 가고 마우스 가고 노트북 사고 태블릿 사고 옷 사고. 그러니까 그 회사 한 3년 만에 썼을 거야. 근데 그때 당시 벌었던 게 많아서 그 정도는 써도 됐었어. 자 일어나 이제. 아씨 알바 구해야 돼. 알바 구해야 되는데. 아 다음 주부터 알바 해야지 이제.